여권의 일각에서는 김경수 전 지사가 오히려 드루킹에게 이용당했다라는 논리로 김경수 전 지사를 변호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앞서 예고해드렸듯이 오늘 동아일보가 취재한 내용에 따르면 오히려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에게 먼저 연락을 했던 정황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누가 누구를 이용한 걸까요? 함께 보시죠. 이용당했다던 김경수, 오히려 드루킹에게 32차례 먼저 연락. 이거 다 수사 내용입니다.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 그리고 특검 수사에 따르면 2006년 11월 25일부터 2018년 1월 7일, 시그널, 텔레그램 비밀 메시지 15번, 음성 통화 등 17회, 총 32번을 먼저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에게 연락을 했다는 겁니다. 32번이나 먼저 연락했다는 건그 횟수나 방식이나 심상치 않고. 자, 그렇다면 그 내용이 중요할 텐데요. 내용 보시죠. 대부분 김경수 전 지사가 문재인 후보 관련 기사 링크를 보내면 드루킹이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하는 식이었다. 처리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모르는 사람이 봐도 무언가 작업을 하청하고 하청을 받은 드루킹이 처리하겠다 라고 답하는 모양새였다는 거죠.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드루킹 2016년 9월, 2018년 2월까지 댓글 여론 조작 작업한 기사 목록 매일 전송하기도 합니다. 2017년 4월 13일에 김경수 드루킹에게 이렇게 먼저 연락합니다. SBS 대선 후보 첫 TV 토론 녹화 끝났는데 대박입니다. 적극 홍보해주세요. 자, 2017년 4월 29일 이 반응을 저는 좀 주의 깊게 봐야 할것 같은데, 김전 지사가 드루킹에게 원래 네이버 댓글은 이런 반응들인가요? 라고 묻습니다. 아시다시피 드루킹이 김경수 전 지사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 중에서, 특검이 파악한 내용 중에서 네이버 등 3대 포털 완전 장악했습니다라는, 보고성에 장악했다라는 메신저가 드루킹으로부터 김경수 측에게 가기도 합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에 원래 네이버 댓글은 다 이런 반응인가요? 등을 포함해 32번이나 먼저 연락했다. 그런데도 이건 순진한 김경수 전 지사가, 무고한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으로부터 완전하게 이용당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제가 대법원 판결은 못 봤어요. 그런데 뽑아왔긴 했는데 대법원에 보도자료는 나와 있거든요. 근데 1심, 2심 판결은 제가 이제 인터넷에 떠 있어서 한번 대충 봤는데 좀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피고인은 킹크랩 프로토타입 시연을 봤다. 그리고 난 다음에 드루킹에게 킹크랩 개발을 승인을 했다. 그러면서 댓글 순위 조작에 공동 가공을 했다. 이게 판결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드루킹으로부터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관해서 보고를 받았다. 심지어 그 네이버 기사 등을 URL로 전송을 해서 댓글 순위 조작 작업을 유도를 했다. 그 다음에 드루킹과 수차례 만나서 경공모의 정책을 전달받고 드루킹하고 정치적 상황도 논의를 했다. 결론은 뭐냐면요. 공동 가공의 의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공동 범행이라는 거거든요. 누가 주범이고 누가 공범이 아니고 드루킹하고 김경수 전 지사가 똑같이 공동 정범이다. 그래서 이두 사람이 범행 전반을 지배를 갖다가 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하급심 판결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7년 대선에서 김경수 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여론을 주도를 해서 상당한 도움을 받았는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2018년 지방선거까지 겨냥해서 그 드루킹에게 온라인 여론 조작을 계속 부탁을 갖다가 하면서 심지어 그 센다이 총영사직 뭐그 이전에 요구한 것도 있지만 이거는 사실 매관매직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하급심 법원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이게 단순히 판사가 머릿속으로만 아 그럴 것 같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게 아니고 객관적 물증이 있는데 그 객관적 물증은 어떤 물증이냐? 판사가 보기에, 법관들이 보기에 사후에 조작을 할 수가 없는, 사후 조작 불가한 객관적 물증이 있고, 또그 물증에 부합하는 진술들이 쭉 있는데, 그런데 피고인 김경수 전그 경남지사는 이것에 대해서 계속 그 부인을 갖다가 한다. 판결 선고 당시만 해도라도 1년 6개월 이상 장기적인 그런 관계가 있었는데, 이게 하급심 판결의 내용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그 보도 자료는
한 4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대법원에서 어떻게 한마디로 그 정리를 했냐면 그 김경수 전 지사가 댓글 순위 조작 범행에 본질적으로 기여를 했고 이것은 기능적으로 행위 지배를 한 사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판단을 갖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거다. 이런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 판결을 갖다 보면 이게 틀렸다라고 명백하게 그 반박할 기회는 충분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1심, 2심, 대법원까지. 그런데 그때 제대로 그 반박도 못 해놓고 이제 와서 뭐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제 와서 이용당했다. 그냥 어떻게 이게 그 납득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참 답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김병수 지사가 저랑 그 학번이 같아요. 그래서 대학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잘하는 사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옆에 이제 건너 친구들이니까 참 괜찮은 친구다라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판결문만 보면 이건 진짜 범법자가 맞습니다. 범법자가 맞다. 정익진 변호사의 법적인 의견. 김영주 의원님, 네. 김경수 전 지사가 드루킹과 공모해서 조작한 댓글 등등이 8만 건이에요. 8만 건의 댓글 여론들이 조작이 됐고 네이버 댓글 반응이 원래 이래요? 이 말이 뭡니까? 궁금해서 물어본 겁니까? 네이버 댓글 반응이 원래 이런 거예요? 제가 몰라서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기사 링크를 보내요. 처리하겠습니다라는 답변까지 받고도 김경수 지사는 이용당했다. 그리고 그 주변에서 여권 주자들까지 심지어 아 김경수는 착하고 순진하고 이용당했다. 국민들을 뭐로 하는 겁니까? 사실은 이제 첫 번째 순간은 이용당했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선거를 주도하거나 저도 뭐 선거 때 상실장이라든지 홍보본부장 하다 보면 새로운 기법입니다. 법적으로 문제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혁신적인 기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문제 없고 아주 도움이 됩니다.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몰라서 그런 부분을 솔깃할 수 있죠. 선거에 도움이 된다니까.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정말 김경수 지사 같은 정도의 위치에 있는 분들이 따져봐야 될 것이 법적인 부분입니다. 과연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지, 실제로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며 어떤 의도로 우리하고 같이 하려고 하는 건지 그걸 따져봐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그야말로 선거에 도움이 된다니까 그냥 했다. 본인은 지금 이제 이용당했다라고 하는 건 아마 초창기에 그런 부분이 있을 텐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 오면 관계가 달라지게 되죠. 그걸 믿어버리기 시작하면 내가 주문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지금부터 나온 몇 차례에 오히려 저쪽에서 먼저 전화 온 게 아니고 실제로 봤더니 이 구간에는 당신이 먼저 지시했네? 당신이 이런저런 걸 던졌네? 꼼짝없이 지금 당하고 있는 거고 확실하게 지금 정혁진 변호사 얘기한 것처럼 범법행위의 공범으로 가담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이번 일들을 보면 정말 선거에서 뭐 아까 말한 대로 원칙이 어그러졌다라면 이기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사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